오, 손흥민인가요? 인터뷰 한번 따야겠네요. 어, 번호가 없네. 어, 잔디에서 잘 만나. 손 마킹해야 되는데. 황금 박쥐. 박쥐가 영어로 뭐지? 폴리오세팔루스. 믿기지가 않네. 와, 대낮에 나무 위에 박쥐가 저렇게 많이 매달렸다니. 동굴도 아닌데. 박쥐 우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보네. 새 소리가 아니고 박쥐 소리였네 이거. 와, 에이, 징글맞다 징글맞아 씨. 아니 이 아름다운 도시 한복판에, 이 정원에, 이 공원에 무슨 박쥐가 저렇게 매달려있지? 제가 호주 와서 놀랬던 게 이런 장면들을 교회지 가야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티는 애들레이드 저 중심부에 있는 다운타운을 시티라고 칭하고, 보시면은 시티를 둘러싸고 있는 저 녹지 공간이 도심에 건물들이 있는 공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남 한복판에 건물들이 있는 공간들보다 녹지 공간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처음부터 시티를 계획할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일반 시민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이 사용하는 럭비 구장입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이 클럽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신기한데, 이런 럭비 구장은 애들레이드에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바로 시티 한복판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뭐 골프파크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유료로 돈 주고 골프를 치는 골프장하고 좀 개념이 비슷해요. 그런데 한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골프장이 시티에 그냥 있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담벼락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물론 이제 예약을 하고 코스를 써야겠지만, 들어가는 건 자유예요. 이렇게 구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제가 골프 이렇게 뭐 코스로 쳐본 적이 잘 없지만, 뭐 이제 일할 때 보통 부킹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보통 2, 30만 원은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코스 도는데. 여기는 얼마냐? 10분의 1. 3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한 30불 정도. 엄청나게 싸죠? 골프가 국민 스포츠일 수밖에 없는 이유. 날씨 좋고, 지금 오늘 목요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아침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많네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여기는 그 골프장이 캐디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약간 유모차 같이 생긴 클럽백을 다 끌고 다닙니다. 여기 보이네요. 골프코스. 특이하죠? 저 멀리 그냥 도심 속의 빌딩. 여기 센터거든요? 시티 센터인데 도심 속의 빌딩이 바로 보이면서 드라이브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한국이랑은 많이 다르네요. 아, 여기는 골프 리셉션인데 뷰가 좋네요. 자, 보시면 여기 골프장. 오, 좋은 차도 있네. 골프장 주차장인데 한번 차를 보세요. 보통 한국 골프장 가면은 차들이 거의 뭐 독일 3, 4차 아니면 그 이상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물론 이 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좋은 집에 살고 뭐 좀 돈이 많고 해도 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 걸로 뭐 의시되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정서가 좀 많이 다릅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차들을 보면 굉장히 서민적이죠. 그냥 일반적이에요. 네. 평범한 차들. 누구든지 와서 골프를 칠 수 있고 또 뭐 차도 그렇게 의시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안 한다는 그런 게 드러나죠. 이 정도 되면은 골프를 누구나 너도 나도 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서하고 과연 골프가 맞을지. 국토의 70%가 산인데 그걸 굳이 깎아가지고 골프를 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비싼데 골프에요 쫙 맞춰 입어서 뭔가 좀 시대기 위해서 치는 그런 문화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운동 삼아 노인들이 좀 많이 와서 그냥 동네 마실 삼아 운동 삼아 산책 삼아 와서 골프 치는 거예요. 여기는 어느 동네 그냥 동네 중간에 있는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네. 호주의 놀이터 클래스. 축구도 하고 커플들끼리 나와서 요가도 하고 맨발로 산책도 하고 여기는 놀이터에서 그네도 타고 시소도 타고 하늘 너무 예쁘죠? 날씨 오늘 지렸다. 어느 트레킹 코스를 걷다가 발견한 곳입니다. 그냥 저렇게 말들이 방목이 되어 있고 실제로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안장을 저 말 위에 얹고 승마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살던 집 근처에 있던 MTB 공원입니다. 애들이 그냥 학교 마치고 와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얼마나 얘네들 정서가 다를까요, 저희랑? 이거 옆에서 네, 있겠는데 와, 예, 제키를 소를 저기다 뷰 좋고요. 어, 뷰 좋고요. 지리고요. 예, 달달하고요. 밖가락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네, 이상 호주의 흔한 공원 클래스였습니다. 제키를